51세 사모님 사주 감정합니다. 지띠입니다. 인자연 갑진월 신묘일 정묘시 대운수 8 계모이민 신축 경자 기예 무술 정류 병신 을미 갑오대운입니다. 신묘일주가 지띠 용달 토끼달 토끼날 다시에 태어났습니다. 신금일주는 가공된 금입니다. 금, 은, 보석, 다이아, 금이죠. 성격이 깔끔해요. 가강, 강직하고 깔끔합니다. 이 금이 진월에 3월달에 태어났어요. 이 정인인데 일단 물창고예요. 토왕지절이죠. 일단은 월치를 등용해서 신앙해요. 사주가 신약하지는 않아요. 진토는 정기에 토가 있고 임묘진 이 재물이 좀 있는 사주예요. 갑진월인데 이 사주는 재물이 많은 사주입니다. 사주에 금이 두 개, 내가 자식을 나타내는 설기하는 수, 물이 두 개. 그런데 신자진 수국 삼합이 되면서 물이 강하게 있습니다. 재물을 나타내는 나무가 두 개, 남편을 나타내는 불이 하나예요. 그리고 이 사주를 뭐 신약 3월달이니까 일단은 금이 약간 강하지는 않은데, 일단 진은 토가 강한 달이기 때문에 월지를 등용했는데 신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용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 사주 워낙 중화가 되어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이런 사주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사주인데, 일단은 그 용신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격국을 보겠습니다. 일단 진을 진 중에 을계무가 있어요. 을계무. 그래서 일단 투간자가 없습니다. 임수가 투간되었는데 이 격이 안 되죠. 그래서 정기 무토를 정인을 격을 합니다. 그래서 정인격이에요. 정인격은 지식을 이용한 직업, 생상직 이런 일을 합니다. 하여튼 지식을 이용하는 직업이요. 정인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인수라고도 하는데, 이 정인은 굉장히 좋은 격국이에요. 정인격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와 사촌 형제를 의미합니다. 어머니를 의미해요. 지식, 학문, 총명 등의 특성이 있고 자기를 멋대로 하는 결점은 있기는 하나, 인을 알고 자비심이 있으며 종교를 경신, 군자, 대인의 품격이 있고 자질이 온우당정, 신망을 얻으며 자산풍부, 복수상정, 무병식재, 산업진흥, 가도분영, 생양역 등의 경향이 있다. 정인이 월지예요. 그러면 문장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용모와 인격이 고상하고 말이 적어요. 근데 묘지니까 부모덕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갑진월이죠. 아버지 자리에 갑목이 진토를 극하고 있어요. 정제 정인과 동주예요. 그러면 시어머니와 뜻이 맞지 않다. 그럼 시어머니가 없거나 시어머니하고 잘 뜻이 맞지 않아요. 그런 사주예요. 어쨌든 정제는 시어머니고 정인은 어머니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같이 동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 뜻이 맞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구조다. 연주 조상 자리에는 상간 식신이 강하게 있는 사주예요. 신자진 수구 삼합되면서 식신 국이 형성되어 있고, 일지 편제가 남편 자리 편제니까 큰 재물을 가지고 있고, 모유 충이 되었으니까 친한 사람을 배반하고 극증이 많다. 자식 자리는 병간 비견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한 명 있죠. 걸록도하다.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미인입니다. 양기비입니다. 미인이다. 그리고 연주 조상자리에도 도화예요. 도화가 많아요. 자, 묘, 유 다 도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가 빠진 도화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잔생도화니까 얼굴이 굉장히 미인 사주. 미인. 그리고 홍염살이 있죠. 굉장히 미인이다. 그래서 뭐 예술가, 음악, 무용, 배우 사주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용신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 사주 적으로는 약간은 신약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금생수, 수생목, 모생하, 하생토, 토생금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예요. 이 재성이 좀 진월이니까 강한 사주거든요. 재성을 극하는 급재가 약간 있어야 되겠고, 대운은 신자진 수구 사막 자묘 무예 지형이 있죠. 충, 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이 되어 있고, 대운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용신은 뭐 대운을 봐가면서 잡기라고. 이 용신은 이 사주는 약간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제나 정인은 다 좋은 거예요. 좋은데, 정인이 삼합이 되어 있죠. 그죠? 삼합. 상관, 합되어 있다. 그래서, 상관이 정제를 생각하고 있다. 상관 생제 약간 신약한 사주 같습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신강은 아닌 것 같아요. 진월이기 때문에. 비견 또, 편간에 또 극대 있죠. 시주에, 정묘시. 그래서 이 사주는 약간 신약한 사주 같습니다. 관상을 보면 알겠는데, 약간 그 정인이 어머니 자리가 신자진 수구 삼합이 형성되어 있고, 수목, 이렇게 강, 수와 목, 목이 강한 사주, 재물이 많은 사주. 식상과 재성이 강한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는 화, 토, 금,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토와 금이 용신이 될수 있어요. 신약한 사주다. 그래서 토는 숫자는 영호, 노란 색깔, 가을, 여름에 되기라고 이응, 희엇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 신약하니까 신금 일주가 금이 또 되긴 하죠. 금은 숫자는 사구, 인쇄, 서쪽, 시옷지옷, 쌍지옷, 치옷이 되긴 합니다. 가을에 좋죠, 항상. 이 사주는 가을에 항상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사주적으로는 약간 뭐 중화가 되었지만은, 이 진, 3월달 진월은 목이 강합니다, 목. 임묘진, 목재성이 강한 달이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입니다. 대운은 80세, 90세까지 금, 토금운이 도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대기를 하다.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은 1세부터 27세 임묘진, 재물 대운이 도왔어요. 초년부터. 그래서 초년부터 많은 재물, 식재운이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진다. 이 사주는 신약이지만은 그래도 진월이기 때문에 정인 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재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28세부터 신축 대운이에요. 금이 돕니다. 신약한 사주에 비견 편인이 돕기 때문에 신강해져서 이 많은 재물을 감당하다. 그 28세부터 대기를 하다. 38세 경자 대운도 급제 식신이 돕기 때문에 도화대운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에 신강하면서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고, 도화대운이기 때문에 큰 인기를 가집니다. 홍염 도화죠. 그래서 대박 납니다. 잔생도화니까 얼굴이 크게 미인이 되고 인기가 있다. 48세 기해대운도 편인 상관, 해몸이 삼합, 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신앙하고 제왕을 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초년부터 일찍 재물 대운이 닿았기 때문에 그 재물 기운을 가지고 30세부터 신강하면서 그 많은 재물이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48세 기회 대운, 지금 51세예요. 기토 대운은 편인입니다. 그 신약한 사주에 계모,
편의는 계모예요. 그래, 학문, 말을 해서 하는 직업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술 계통에 배우, 종교 이런 계통에 크게 대박납니다. 53세부터는 상관운이요. 그러니까 학자나 교사, 선생 이런 것을 하면서 해몸이 삼합제국이 형성되면서 큰 재물이 57세까지 돌아옵니다. 지금 51세예요. 그리고 58세 무술대문은 정인정인, 신약한 사주에 더 신강해진다. 남자 인연은 뭐 38세부터 계속 도화대문이니까 남자가 돌아오죠. 지금 대문은 또 57세까지 해몸이 삼합되면서 남자 돌아오고, 58세 무술대문은 또 모술 육합되면서 남편 자리가 합되면서 남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대운 또 정인대운. 그래서 어머니가 도우면서 굉장히 좋은 대운이다. 68세 정유대운은 평간 비견이니까 이 대운에 애인이 도우죠. 애인 정아. 그런데 지지는 비견, 형제 동료가 도우는데 남편 자리를 모육충 때립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별 수가 있다. 사주도 또 중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남편을 극할 수 있고, 78세 병술대운 또 병신합수 정관 남편이 돌아오죠. 이때는 그렇지만은 지지 신금은 원숭이하고 토끼, 내 남편 자리 토끼를 은진살 되면서 다툽니다. 그래서 남자 인연은 67세까지 대기를 한 이런 사주입니다. 70세까지 대기를 하다. 사주 운세는 뭐 90세까지 운세가 대기를 합니다. 금이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90세까지 대기를 하고, 원래 임인년 운세는 원래 뭐 대운이 굉장히 신강해지는 대운이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에 대운이 대기를 하다. 원래 운세는 상간 정제예요. 약간 역만대 이동수가 있는데 원래는 재물이 저축이 됩니다. 재물이 저축이 된다. 학자나 교사 스타일로 가면서 알뜰하게 저축을 한다. 1월달, 2월달, 임인년, 3월달 계모월, 4월달 갑진월, 5월달 을사월 다 재물 운세예요. 재물이 들어온다. 봄에. 6월달 병호월은 남편이 도와요. 남편. 정간, 편간이죠. 강하게 남자 인연이 있다. 7월달 정미월은 편간, 편인이죠. 그래서 6월달, 7월달 남자 인연이 있어요. 해몸이 삼합, 국이 형성되면서 갈록과 재물이 되기를 하다. 7월달. 그래서 7월달 남자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8월달, 9월달 무신 기유월은 무신월은 모유 원진살 남편하고 다투고요. 10월달은 9월달 기유월은 모유충 남편을 극합니다. 10월달 경술월 되면은 급제 정인 모술 합화되면서 남편 인연이 좋아져요. 11월달 신해월은 비견 상관 해몸이 사막국이 형성되면서 남편 인연이 좋아집니다. 12월달 임의월도 자 도화가 되어서 남편 인연이 좋아지고, 그래서 7월달 6월달 양력 6, 7월달 2달 남자 인연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10월달 11월달 인연이 돼요. 내년 임의 계모 연애는 식신 편제예요. 큰 재물 운세다. 그래서 큰 재물이 들어옵니다. 53세 갑진 연애는 정제 정인 또 재물 정제 재물 저축할 수 있고, 58세 54세 을사 연애는 편제 정간 6만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남자 인연이 좋아요. 53, 54, 55, 56 남편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재물 운세니까 여름에 6월달, 7월달
남자 인연이 있습니다. 양력 8, 9, 9월달은 약간은 여러가지 남편하고 약간 서운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10월달, 11월달 좋기 때문에 올 여름에 남자 인연이 있습니다. 있고 사주에는 뭐 재물이 많은 사주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주입니다. 가부 발전 아니에요. 사주 가부 살은 없어요. 가부 살은 없지만은 모유 충되면서 남편이 약간 극하는 것이 있어요. 잠묘 무예지형 형충 있기 때문에 약간 불쾌감이 있을 수 있는데 도화가 많기 때문에 약간 허색한 사주고 주색을 좀 조심해 주고 말년에 가면서 이제 근록도 하니까 양기비 사주입니다. 굉장히 미인 사주예요. 그래서 문찬성이 또 연주 있으니까 예술계통에 지혜있고 조명가인하고 문체가 있고 풍류를 잘합니다. 음악, 무용, 배우 이런 사주가 노래도 잘하는 사주입니다. 직신사막 상간 직신이니까 약간은 산에 있을 수 있는 사주고 굉장히 미인 사주입니다. 이 사주 정인, 정재, 정간이 들어오면 6월달 이때 미인이 되죠. 병화가 도우면 미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주는 정재 정인이니까 시어머니하고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모들도 많지 않죠. 그래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은 이제 답답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주. 도화가 많이 있죠. 오가 빠지고 을지가 빠진 연지, 일지, 시지가 다 도화입니다. 천덕기인이 있고 연지에 을덕기인이 있죠. 이 사주는 길한 사주는 더 길어지고 공한 사주는 그 흥이 감해지고 뭐 여자는 성질이 온순하고 정조가 뭐 한평생 산액을 받지 않는다, 유산을 받지 않는다 이런 사주예요. 천을기인은 오인, 원래 천을기인 해요. 천을기인 운세인데 원래가 신이 많이 도와줍니다. 호랑이 말이 천을기인 신이 많이 도와주는 사주고 암록이 있으니까 뭐 한평생 재물이 안 떨어집니다. 성질도 영리하고 남모른 폭력이 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잘 여러 가지 잘 해결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약간은 그 부모 자리가 딱딱한 그런 정제 정인 시어머니하고 의견 뜻이 맞지 않아 갖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뭐 대운이 되기를 하기 때문에 잘 해결되는 사주입니다. 공망은 오미가 공망이다. 일단 이 사주가 부모 자리가 정제 정인이에요. 이게 이제 약간 문제인데 정인이 월지 진토가 정인이 식신과 신자진 수구 삼합 반합이 되면서 임자 상간 식신이죠. 연주가 수로 합됩니다. 이 정인이 약간은 문제가 있는 그 정제 정인인데 이것은 그 정제는 시어머니, 정인은 내 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누르고 있어요. 위에서. 그래서 시어머니와 뜻이 맞지 않아요. 사주가 그런 사주예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데 이게 이제 내 어머니가 내 자식하고 합의되기 때문에 합의되어서 이 자식성으로 표현했어요. 도화가 합의되었다. 반합이 되었어요. 신자진 삼합국위현성 되는데 그러면 이 뭐 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식상 생재격이 된 현성이 된 사주입니다. 부자사주예요. 그리고 대운이 뭐 평생 90세까지 대기를 하기 때문에 크게 부귀하게 잘 살 수 있는 사주입니다. 여러 가지
시어머니하고 안 좋은 이런 구조지만은 그게 합의되면서 잘 해결된 사주입니다. 자, 합의되면서 해결됐고 대운이 되긴 하니까 대기를 하다. 그래서 뭐 항상 사구 영오 흰색 노란색이 대기라고 서쪽 방향이 대기라고 약간 식상과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입니다. 일단은 신금이 진토월에 태어났지만은 3월달은 목 재성이 강한 달이에요. 신약한 사주다.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분들이 가을 출생 남자가 좋습니다. 병하일주에 신자진 띠, 운숭이 띠나 용띠, 가을 출생, 가을에 태어난 분, 이런 그 분들이 하고 궁합이 되긴 하죠. 해몸이 삼합이나 육합된 분들, 병화일주가 정관이 내 남편이죠. 정관이 도움이 좋고 정화도 좋고 가을에 태어난 하일생들 병화 정화일생이 되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